안녕하십니까. 이제 챕터 12, Reading Comprehension의 마지막 문입니다. 우리가 테마별로 공부를 11개를 했어요. 나름 지문들을 충분히 100%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진짜 마지막 실전 독해, 실전 예상 문제 적응 트레이닝 코스. 자, 이것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충분히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자, 문단의 전후 내용 추론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문제 출제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바로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 글씨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이 앞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앞부분을 읽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뒷부분을 읽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만에 하나 이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 앞부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를 물었는데 글 전체를 어느 정도 읽어야만이 해답의 열쇠가 나온다든지, 뒷부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물었을 때 전체를 읽어야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아주 상당히 교묘하고도 테크니컬한 그런 지문을 만들어내기는 쉽진 않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볍게 여기에 나온 것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이런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과 뒤를 추론할 수 있구나라는 앞에 나와 있는 11개의 챕터를 좀더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동기,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638쪽 전후 내용 추론.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러분이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그래도 마지막 터치다운을 하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저 최후의 5분에 슛을 날리기 전. 그리고 슛을 날리고 이제 가볍게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것들을 실전 독해에서 해보는 강의를 마무리하면 여러분이 드디어 이 책에 대한 그죠?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 일단 풀기 전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추론이라는 것은 단락 전체의 내용에 의거해야 하므로 우선 요지가 뭐냐? 가장 이제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쓴 소재, 토픽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야, 이런 토픽,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다, 아이스, 얼음. 그 다음에 워터멜론이 있다. 얼음이 있고 워터멜론이 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를 토픽을 주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시원한? 그죠? 여름 수박 야채. 그죠?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끈따끈한 호떡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말 그대로 추운 어떤 날씨다. 그러면 추운 겨울 날씨에 호떡 하나 먹는 그 따끈함, 포근함 이런 것들이 연상되잖아요. 그것처럼 우선 전체적인 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시고, 단락의 첫 문장에 지시어가 나온다. 대명사가 있다. 연결어구가 있다. 그러면 앞단락과의 논리적 관계를 잘 여러분이 풀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언어적인 단서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멀리 볼 수 있는 추론 능력을, 예측독해할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테스팅합니다. 1번, 다음 글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는 것은,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듯이 한번 먼저 풀어보자면, Another advantage is that you can leave your things anywhere you want. 자, 또 다른 이점은, 그 앞에 이점을 하나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이점은, 적어도 앞에 하나의 이점은 얘기했고, 또 다른 이점은 You can leave your things. 너가 너의 물건들을 너가 원하는 anywhere, 어디에든지 남겨둘 수 있다. 장점이 있는데 네가 물건을 아무데나 둘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뭘까? 자, 1번 자유직업의 이점. 내가 직업이 자유직업이야. 좀 그렇죠? 그 다음에 재택근무의 장점. 그럴 수 있어. 독신 생활의 이점, 그럴 수 있어. 아파트의 편리한 점, 그럴 수 있어. 야, 전부 다 답은 될 수 있어요.
You don't have to wash. You don't have to. Don't have to 그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당신은 wash the dishes, 설거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Before you leave for work, 당신이 일터로 떠나기 전에, 일터로 가기 전에 접시를 닦을 필요가 없다. 설거지 할 필요가 없다. 그 재택근무의 장점은 아니네요. 일터로 가기 전이니까 일터를 간다는 건 집에서 근무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버리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편리한 점일 수 있고 독신 생활의 이점일 수 있고 자유직업의 이점일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You can even leave the bottle and jam on the kitchen table instead of putting them back in the refrigerator. 당신이 심지어는 버터와 잼을 남겨둘 수 있다. 부엌의 테이블 위에 그것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는 것 대신에. 자, 사실 아파트의 이점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뭐 넣기 전에 아파트 아니면 뭐 개인주택은 부엌 위에 잼이나 버터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4번이 좀 약해지고요. 자, you can leave your dirty clothes wherever you can them off and pick them up when you decide to go to the laundry mat. 당신은 당신의 더러운 옷들을 당신이 그것들을 벗어놓은 곳에 그리고 그것들을 쌓아둔 곳에 바로 집을 수 있는 곳에 더러운 옷들을 남겨둘 수도 있다. 당신이 세탁소로 가기로 결정하기 전 결정할 때도 그냥 아무데나 둘 수 있어. 그럼 뭐 이건 혼자 사는 거의 이점이죠. 그죠? 여러분이 결혼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아무데나 여러분이 그죠? 사용했던 것들을 아무데나 집어던지고 여러분이 편하게 방으로 간다? 그죠? 홍두깨 날라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Books don't have to be put on the bookshelves. 책이라는 건 선반 위에 그냥 그죠?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 테이프도 마찬가지고 테이프는 그죠? 그냥 put away, 치워둘 필요도 없어요. You don't have to roll the tube of toothpaste. 치약 튜브를 그죠? 돌돌 말아둘 필요도 없어요. 그냥 put the top back on. 그냥 뚜껑을 연 채로 그냥 두어도 됩니다. 뭐 혼자 산다는 거죠. 그래서 when you live alone, 당신이 혼자 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혼동 상태를 그냥 만들어둘 수도 있으며 no one will be disturbed.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3번이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바로 뒤에 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We all know that a little bit of stress can be a good thing, as it can motivate a person to take action.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뭔가 스트레스 준다. 누군가가, 그죠, 이것 좀 해줘. 이렇게 자꾸 요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내가 움직이는 동기가 될 수 있죠. A lot of stress though. 하지만 많은 스트레스는 can seriously affect on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nd can prevent a person from doing things effectively. 드디어 주제문이 나왔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는 그렇지만 심각하게 누군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누군가가 효율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죠? 적당한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그럼 뒤에 올 수 있는 내용이 뭔지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If consumed regularly, 규칙적으로 소비되어지고 and lead to high levels of stress. 규칙적으로 소비되어진다면 그러면 바로 그 스트레스의 가장 높은 수준은 어디로 결론적으로 이끌어질까요? In the following, we will see more about this. 다음에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규칙적으로 소비되어진다 앞에 나와 있지만 하지만 did you know that a certain kind of food and drink 만약에 규칙적으로 소비되어진다면 음료와 음식의 어떤 종류가 그죠? 어떤 스트레스의 정도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음식이 있다는 얘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if 앞에 마침표를요, 여러분, drink 다음에 마침표를 콤마로 바꿔주세요. 콤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앞에 나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In spite of these benefits, 이와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이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Consumers who purchase these set now may be disappointed with the result. 자,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세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이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아, 이런 이점이 있긴 있는데 바로 세트로 구매하는 사람이 가서 나중에 결국 후회한다는 거야. 이점은 있는데 세트를 구매하는 것이 후회를 한다. 자, 그러면 There are very few digitally produced programs on television. 드디어 나오죠.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대한 아주 극소수의 디지털화된 생산된 그런 프로그램이 적게나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가까운 미래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디지털 텔레비전이 나와 있는데, 디지털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확 증가할 필요성, 증가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대중화되고 시중화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앞에 이런 장점은 디지털 TV가 좋은 점은 이런데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실은 TV의 전체적인 송신, 그죠? 송수신 시스템이 디지털화 되지 않으면 최초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때는 상당히 그죠? 불편했고 그냥 말 그대로 화이트 엘러펀트, 덩치만 크고 돈만 많이 드는 놈이지 별로 그죠? 효용가치가 없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다음 글 바로 앞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바로 앞에 올 내용입니다. Although many people will agree with him,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할지라도 I point out that, 나는 데디아를 지적한다. There are some facts that are opposite to Mr. Powers' arguments. Mr. Powers'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몇 가지 팩트가 존재함을 나는 지적하고 싶다. 그러니까 파워 씨의 의견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는데 나는 그 파워 씨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있는 팩트를 지적하고 싶다. 뭐 세상은 사실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끌고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고 찬성하는 다수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찬성하는 다수는 어쨌든 계획에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따라가겠지만 그걸 좀 더 발전시킨다거나 그것을 퇴보시킨다거나 그걸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According to some experts,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known reserves of oil, coal, and natural gas and most important metals라고 되어 있어요.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리고 대부분의 금속들의 그러한 알려진 보고, 이 기름이 어디에 중동에 많이 난다. 석탄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어디 많다. 천연가스는 뭐 우리 대륙풍에 많다. 등등 이런 알려진 보고들은 현재 now much larger than they were 30 years ago. 그들이 30년 전에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은 많다. 그렇죠? 바로 앞에 올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파워 씨가 주장하는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사실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에 내가 지적질을 하는데 지적질의 첫 번째 거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그 매장량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에 올 내용은 천연자원이 곧 고갈될 거라는 주장이 펼쳐지는 게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갑니다. 다음 중 재심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an race exert such considerable effort and thought to locate other habitable planets with life while being so hell-bent on destroying the habitability of our own planet. 자, 인간은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한 노력과 생각들을
다른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즉 우리 자신의 행성에 대한 주거 능력을 파괴하는데 아주 아주 완전히 헬벤트, 열광하는 반면 또 생명체가 살아있는 또 다른 행성을 찾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사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막 파괴하면서 다른 곳에 살 수 있는 곳이 없나 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들은 대부분 잘 봐요. 너 저리 멀리 가 살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을 봐봐. 너의 행복한 가족이 있고 너가 살 수 있는 터전이 있는데 왜 여기를 싫어해? 여기를 잘 개조해서 살면 굳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이사비용 줄일 수 있고 가서 서먹한 분위기 어길 수 있고 거기서 새로 배워야 하는 거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이 최고고 여러분의 고향이 최고고 결국 수구수원 그죠? 된다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게 제시될 내용의 적절한 것이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면 첫 번째가 정답이죠. 우리는 우선 먼저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It is imperative to the future of our species that 데디아는 우리 인간종의 미래에 필요하고 절박하다. 데디아가 뭐냐? We focus more on being good stewards of our mothership, us people, setting our sights on the other worlds to exploit. 라고 되어 있네요. 보세요. 우리는, 자, 좋은 스튜어드라고 돼요. 스튜어드. 이게 스튜어드 그러면 하나의 집사, 관리인이죠. 우리는 더더욱 집사가 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우리의 모선인 지구를 지키는 집사. 즉,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기 전에 개척하고자 하는 다른 세계에 우리의 시야를 돌리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모선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우리 종의 미래에 절박한 일이다. 자, 거기에 두 번째 문장이 답을 1번으로 확정해주고 있죠. 자, 여섯 번째 갑니다. 다음 글 바로 뒤에 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search show that we are living in one of the warmest periods of the past million years. 자, 연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따뜻한 기간에 한 기간에 살고 있다. 과거 수백만 년의 가장 따뜻하던 기간 중에 한 시기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연구는 보여줍니다. 지금 그죠? 엄청나게 더운 날씨들이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지구의 역사상 엄청나게 더웠던 시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That 자연은 다시 한번 maybe pulling us, 우리를 끌어들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Back into another ice age, 또 한 차례의 빙하 시대로 우리 인간들을 다시 끌어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주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상 역사에서 처음으로 There is a new factor in the process of climate changes. 기후변화의 당혹스러움에는 기후변화라는 그러한 수수께끼, 기후변화라는 그러한 새로운 수수께끼의 새로운 요소 하나가 존재한다. 그것은 휴먼스 인간이다. 그렇죠? 뭐 이제 지구의 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해 보면 과거에도 온난기나 뭐 빙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간이 살았었느냐, 둘리가 살았었느냐, 에? 이런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은 인간이 살고 있다는 뭔가를 해낼 수 있고 뭔가를 바꿀 수 있고 뭔가를 또 악화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저 호전시킬 수도 있는 인간이 산다는 것이 첫 번째 새로운 그러한 바로 요소다. Through our pollution and destruc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오염과 파괴를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대표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세계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지는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과학자들은 열심히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바로 그 다음 것이 그들의 발견 중에 일부인 것이다. 뭐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아내고 있는데 그 중에 실례 몇 가지를 들겠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미래에 어떻게 벌어질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7번 갑니다. 7번. 다음 글 바로 앞에 올 문단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올 내용입니다. Such a list may seem a piecemeal and partial response to the trouble with man. 이와 같은 목록은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반응인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인간이라는, 그죠? 인간과 관련된 또는 남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목록들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단편적인 것처럼 보이고 부분적인 반응인 것처럼 그렇게 대응책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 Granted, it is only a start. 여기까지 읽어줘야죠. Granted,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자, it is only a start.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자, 내가 뭔가를 그죠? 내가 조용하게 있던 한 학급의 조용한 얌전배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힘센 녀석을 그냥 한 방에 보냈어요. 남들이 다 친구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이때 한마디 합니다. It is only a start.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니들 다 죽었어. 이 얘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의 단편적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것이 뒤에 있다는 느낌이죠. 따라서 바로 앞에 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고도산업사회의 특징,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의 변화, 남성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처방책, 바로 이게 앞에 나올 것입니다. 남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처방책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이런 목록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단편적인 반응이고 부분적인 반응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렇다. 그죠? 하지만 with all great social changes, 모든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와 더불어 there comes a stage, 한 단계가 찾아오는데 바로 포괄적인 정책이 바로 정책을 합의할 수 있기 이전의 단계.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합의할 수 있는 이전의 단계가 있죠. 뭐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서로 그저 치고받고 한다든지 또는 뭐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갈등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what is needed, 필요한 것은 그때 필요한 것은 문제는 존재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곪고 곪아서 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곪게 곪아버리게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할 문제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냥 의역을 해볼게요. 이러한 목록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단편적이며 부분적인 대응책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렇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대단한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광범위한 정책들이 동의를 이루기 전에 단계가 있으며 그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 문제들이 그대로 곪아버리도록 남겨둘 수는 없다는 것을 바로 수용하는 것이다. 즉 빈민가, 게토스에 사는 남성들에게 게토스에 사는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단계가 도래해 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 이 빈민가가 썩어버리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올 내용은 남성들의 직면한 문제에 대한 처방책이고 뒤쪽에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빈민가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이나 처방책이 나오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 바로 뒤에 올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Some people argue that,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It's about입니다. 죄송해요. about이 아니라 about. It's about, A자가 빠졌네요. It's about time our government stopped wasteful spending on trips to outer space and started concentrating on our needs here on Earth.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우리의 정부가 낭비적인 소비를 중단해야만 할 때라고, 즉 외계로의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곳 지구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그죠? 그죠? 필요로 하는 것을 집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외계로 가서 돈 쓰려고 하지 말고 지구에 차라리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투자하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While billions of dollars they argue, 그들이 주장하기를 수십억 달러가 바로 manned flights, 사람을 실은 비행기의 발사에 소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면, 즉 행성을 단 몇 번 돌기 위한 사람을 태운 비행기를 발사하는데 바로 수십억 달러가 소비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는 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질병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즉 수십억 달러를 단지 몇 바퀴 지구 돌려고 그렇게 소비하지만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구에서 또는 굶주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주장합니다. 우리는 돈을 쓸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해결을 찾는 데 있어서 바로 지구의 이곳에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해결책.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고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록 우주 프로그램이 비용이 아주 비싼 것이 사실일지라도 바로 그 돈을 소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 This position will be discussed. 바로 이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바로 자세하게 아랫부분에 이러한 입장을 토론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챕터 12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바로 앞에 올 수 있는 거. Yet there is a dark side. 그렇지만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어두운 측면도 존재한다는 건 앞에 밝은 측면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국제수지의 개선, 핵발전소의 장점, 과학기술의 이점. 들어가 볼게요. Automation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오토메이션, 자동화라는 것은 수천 명의 근로자들을 기계로 대신 바꾸어 놓았으며 엄청나게 많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실업자의 상태가 되었으며 그리고 첨단 그러한 직업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기술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스스로 미실업 상태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기술이라는 건 점차로 바로 인간의 통제로부터 독립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이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인간들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뒤에는 서서히 과학기술의 지배를 당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Event like the accident in the Three Miles Island nuclear power plant in 1979 and the disaster at Chernobyl nuclear power plant in the Soviet Union in the 1986. 거기까지. 1979년도에 3마일가량 떨어진, 그죠? 사고처럼, 사고 같은 사건. 즉, 원자력 핵발전소의 3마일즈 섬의 핵발전소의 사고 같은 사건들. 그리고 1986년도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핵발전소의 재난은 seem to indicate that 데디아를 나타내주는 것 같다. 인간은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핵이라는 건 사실 신의 영역이다 그러죠. 신의 영역을 인간이 감히, 그죠, 밝혀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뭐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지구의, 그죠, 모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을 과감하게
합의하고, 그죠? 이념과 또한 이러한 장소, 지역을 떠나서 전 세계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핵에 대한 완전, 참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완전 소멸, 그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사실 그거 뭐 그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면 살아야죠. 감수하고 살아야지. 과학기술의 이점, 그리고 그 뒤에는 그로 인한 과학기술로 인한 인간의 지배당함, 그리고 그죠? 재앙, 이런 것들이 두려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43페이지까지 대망의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Reading Comprehension 실전 예상 문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역시 지문 50개 제가 거기 실어놨거든요. 그거를 역시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시기 전에 시간을 취해서, 자, 644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그냥 한 1분 이내에 푸시고, 2번 같은 경우는 1분 정도에 푸셔야 되고,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한 2분 이내에 풀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25분 이내지 30분, 최대 30분까지 해서 이런 지문들을 충분히 20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러분이 먼저 사전에 여기를 한번 쭉 서핑하면서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